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신 말씀 축복이. 오늘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하여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오늘 함께 대화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화를 위하여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대화 내용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시기질투 교만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훈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여기 모인 하나님과 아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하여 이제는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자존심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 영생은 산 자들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산 자인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그 입술을 통하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희락을 줄 수 있도록 평화를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명수가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 깨끗한 살아있는 물을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어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세계 선교 복지신문 방송을 하나님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창설한 후에 새로 단장하여 세웠사오니 이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사명자들이 모여서 사명 감당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오늘 수고하고 애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워십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각인의 심령 속에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